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도달했고요. 천문학은 천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참 듬성듬성 개발을 안한 곳이 많죠. 일단 드디어 불가사의를 만들 때 포달라공 갑니다. 포달라공 만들고 저 포달라공이 이제 외교를 하나 플러스 해주거든요. 아주 메리트가 큰 지역이죠. 바로는 진짜 세워라 내워라 기어간다 기어가. 만들 때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기어간다. 야, 여기 갈데 많네. 필라델피아 먼저 보낼까? 필라델피아 먼저 보내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궁병이 죽을 것 같은데. 아, 살겠구나. 살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살수 있겠다. 계피로. 네, 그러니까 루사오님 어서 와요. 언제부터 계셨지, 루사오님? 이집트가 중국의 전쟁 선포를 받았대요. 저건 궁수인지 정찰병인지 세상에. 깔끔하게 지금 먹고 있고. 이거 건설자는 지을 게 이제 딱히 없는데. 뭐 이럴 때는 개척자랑 함께 같이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 건설자는 이겼네. 창병 잡았네요. 좋았어, 좋았어. 참여 제거했고. 그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본것 같거든요, 루사오님을. 근데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언제부터 계셨냐고. 다음 턴. 12시부터 지금 꾸준히 쭉 보고 계시는 거야, 쭉. 아씨, 바로가 창병을 이기기 어려워. 참 아쉽단 말이야. 제재소도 완성했고. 얘도 위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요. BJ랑 똑같이 보고 계시네. 마르야누 전차 공병. 쟤네 전차 공병 만드네요. 전쟁 준비하나? 아, 전쟁 준비하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지. 저 끝에 가면 분명히 불확지가 하나 보일 텐데. 그 불확지까지 가는 게참 보통 일이 아니네. 저 지금 종교 개종당하고 있어요. 뭐 종교 어택을 많이 하냐? 옆에 야만족 발견한 것 같고요. 먼저 공격하면 안 되겠지, 이거? 아, 바로 얻어 터질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공격해라. 제재소. 개종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네. 와, 얘 진짜 완전 하드코어한다. 일당백이 혼자서 지금 다 상대하고 있어요. 아까 좀 왼쪽에서부터 혼자서 길 뚫고 있어. 한 1대 벌써 5? 6? 그렇게 한것 같네요. 정신없이 싸우네. 그쵸? 도적 길들을 계속 체포할 수는 없네. 생각해보게 종회 해도 끝이 안날 걸세.
티첸 아트사를 이제 드디어 마주치게 됐고요. 뭐 바꿀 제도는 없습니다. 사회제도 선택은 이거는 참 개신교를 뚫고 싶긴 한데 지금 뚫고 싶으면서 뚫기 싫어요. 저쪽은 쓸 게 없어서. 차라리 이쪽에 좀 한 표를 넣고 싶긴 한데. 애매하네. 1070인데 발열나면 문제 있는 건가요? 분명 발열이 어느 정도죠? 그 온도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온도 수치. 기술자 이제 맞이했고 여기는 편의 시설이 진짜 다 지었는데도 편의 시설이 부족하네요. 미쳤다 여긴 진짜. 걷다가 주거 공간도 부족하고요. 뭐 주거 공간은 얘네들이 이제 건설자들이 지어줄 거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을 거고. 궁수 회복 좀 시켜주고 싶다. 진짜 불쌍하다. 무조건 페트랑 하자. 이거 페트랑에 만들어야겠습니다. 960인데 발열이 없었대요. 저건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팅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얘네는 식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3개짜리에다가 지워버리자. 아니면 2개짜리이고 3개짜리 불가사의 하나 지어주고 바로로 못 이기겠다. 이거 바로 삭제해야겠는데? 삭제하자. 이 도시에 즉시 고대 및 중세 성벽을 건설하고 턴마자 성벽 유지를 위한 충분한 양의 금을 제공합니다. 좋아요. 활성 효과 해주고 저 옆에 한 개 더 해야겠네. 그쵸? 뜨겁다고요? 온도 보세요. 온도. 온도가 중요해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PC가 놓인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좀 많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노래지? 인도 건가? 왜 이쪽으로 못 넘어갈까요, 얘네 계속? 다 길 막고 있어서 그런가, 쟤네가? 이거 얘, 인도 애들이 막아놓고, 막아놓고, 막아놓고 해서 지금 못 건너나봐요, 계속. 아, 얘 이제 갈 때가 됐나보다. 아닌가? 도망칠 수 있을까? 다음 턴. 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필요로 하고 좀 그렇다. 이 금을 어디 좀 써야 되는데. 타일 구매. 보고 좀 구매해야 될 곳을 구매를 합시다. 개 쪽도 하나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 건설 횟수가 1회인가 이제? 2톤 남았고. 아, 참 고민되게 하네. 여기 지금 캠퍼스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인을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타일 구매를 해도 될 것 같고. 타일 구매는 근데 이 지역이 타일 구매를 할 데가 없네 딱히. 파트너 12. 오히려 델리 쪽이 좀 급해 보이는. 잠깐만
얘네는 뭐 타일 구매를 해봐야 산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엔 얘네네, 얘네. 요거 하나 사주고 금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얘가 여기 건설 지금 끝이고, 이거 새로 나온 게 건설 횟수가 지금 3개거든요?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필요하진 않겠네요. 건설자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아, 식량이 너무 많다, 여기는. 이쪽 구매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개발할 것도 상당히 좀 많아 보이긴 하고. 아, 여기는 무슨 식량밖에 없네, 다. 다 식량이야, 그냥. 개발을 할 것도 없고. 그냥, 개척자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개척자 만들면 어디 가지겠대? 저 아래도 하나 지을 거고. 아예 같이 이동시켜야겠구만, 금 만들어서. 금으로 이거 하나 사야겠다, 지금. 건설자 하나 사서 같이 아래 보내야겠어요. 연구 선택. 은행이랑, 대량 생산이랑, 자금성이거든요? 자금성 먼저 할게요, 자금성. 아닌가? 은행인가? 은행이 먼저인가? 은행 먼저 하자. 얜 도시 이동해야 되고. 다른 도시로 이전. 왜 못 가지? 광산 짓고. 아, 이 친구는. 사치자 옥을 만들러 가야겠네요, 옥. 좋다, 하나 사야겠다. 바로 못 사네, 지금. 에너지 좀 채우고. 아, 중기병이 중년자가 먹겠지? 아, 먹혔어. 저거 먹고 딱 넘어가네, 시대를. 너무 아깝다. 같이 받아 넘어가고. 건설 1회, 건설 3회. 얘 위로 보내기 날라나? 부디 뺏기지 말길! 빨리 가야겠다. 뭔가 노래가 빨라지는 기분이 드는데? 왜지? 다음 턴. 엔텍 낸샤후 에르헤플 엠바흐바이엔. 아, 군사력이 안 좋다고 까불까불하네요, 그쵸? 저런 거 이제 한번 발전 다 중단하고 군대 뽑아주면 이제 조용해지죠.
문제는 지금 여기 수용 가능 인원도 부족하고 편의 시설도 부족합니다. 페트라 만들다가 아 미치겠네. 이러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어쩐단 말인가. 생산량 플러스 2. 아 수확해버릴까 그냥? 수확해버려 해버려 해버려 해버려. 이동하고 이 친구는 철부터 만들어라. 내려가고 상인도 한 마리 더 굴려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항만이 더 급해 보이고. 항만부터 만들고 다음 탄. No. 공개 비난까지 하네요. 얘 완전 플레이어는 약합니다래요. 약해가지고 비난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인구가 7, 11, 13 이 정도면은 세거든요 지금? 단지 군대를 안 키워서 그렇지? 군대 키우면 이제 쫄 겁니다. 좀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쫄 거야. 좀만 기다려라. 넌 죽었다 이제. 굴욕적인데? 스톡홀름도 뺏었고 죽었어. 긴장 타라. 좀만 금방 가서 혼내줄 테니까. 아이씨 굴욕적인데? 클레오파트로가 저러니까 유독 기분 나쁘네요. 고래에 필요 없고 옥도 필요 없다 하네요. 거래는 오히려 얘네들이 좀 잘 받아주는데. 혹시 이것도 사냐? 고래도? 고래도 사네. 고래 좀 사가라. 고래 한 마리 더 있는데 누가 살아나? 5금에 플러스 15네요. 그쵸? 5금에 15. 6금 주네요. 그쵸? 5금 6금. 고민이네. 얘한테 팔아야겠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러는 겁니까 지금? 자 은행! 은행을 이제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옥스퍼드 대학도 이제 슬슬 지을 수 있을 거고. 조금만 더 있으면 코다라궁이 지금 4턴 남았죠? 4턴 남았으니까 저거 완성되면 바로 이제 자금성 올려야 되거든요. 자금성 올리려면은 아, 참 애매하네. 인쇄술을 먼저 하고 싶은데. 그럼 밀어붙여. 자금성부터 해. 턴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You tread on dangerous waters in the face. 자, 바로 입질 옵니다. 만나자마자 입질 오죠. 괜찮아. 난 너희 우리랑 지금 동맹이잖아. 저랑 지금 영국이랑 동맹이거든요. 친선관계 괜찮을거야. 저 안에 빨리 지금 꿀 빨고 방어 구축을 한 다음에 쳐들어오면은 이제 대응해야겠죠? 기념비부터 창 만듭시다. 이 공병을 저기로 합류시켜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더 볼 데가 있나? 그냥 아래 가도 할 것도 없을 것 같.. 아, 할 거 있나? 가보자.
미안하오. 앞으로는 다른 곳을 찾아보리라. 아, 영국이랑 노르웨이가 같이 난리인데. 뭐 우린 돈과 분쟁이 같이 아우성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하지만 전 전혀 쫄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파괴한 간디이기 때문이죠. 파괴한 간디는 쫄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파괴한 간디. 절대 쫄아서는 안 돼. 사절은 당연히 스톡홀름. 무조건 지금 과학을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광산 만들라 하고 페트라까지 완성. 한 턴 남았어요. 한 턴 남았습니다. 페트라 완성. 그렇죠. 폐왕은 쫄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철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고. 역시 저 위는 헬이었군. 저 궁수가 이제 열심히 정찰을 하고 있는 동안. 아니야, 그냥 바다로 가라. 뭐 할 게 없다. 스톡홀름 바로 뺏겼네. 중국인 리스본의 전쟁 선포를 받았답니다. 제가 이번 파괴한 간디편에서 불가사의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이틀라도 지었어요. 아유 멋있다. 마지막에 불 들어오네. 자, 여러분 팔로우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 20시간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모든 열대우림 타일에 문화 플러스 2, 생산력 플러스 1을 제공합니다. 열대우림 타일이 내가 근데 없는데 딱히? 일단은 상인하나 좀 늘리, 상인 늘리고. 네! 좋은 아침입니다. 돈규님 어서오세요. 아까 전에 왔다가 가셨는데 또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참 신경 많이 써주시네. 고마워요. 456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연456님 고마워요. 자, 드디어 첸나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다음 턴에. 저쪽에는 커피? 뭐 초콜릿인가 커피인가요? 코코아. 초콜릿이 있네요 저쪽은. 코코아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게 되겠고. 여기가 정말 해모드인데 지금. 창병 먼저 없읍시다. 얘는 아래로 계속 보내고. 야 여기 좋다. 염료도 있고. 저따가 확장 짓고 싶다. 친구들은 위로 보냅시다. 위인 확보했네요. 위인 확보 뭔가요? 과학자? 에밀리 뒤 샤틀레. 샤틀레를 얻었는데 이 친구는 르네상스 또는 산업시대의 무작위 기술 세계를 관련해서 유력. 이건 대박이에요. 이번 건 대박입니다. 탄도학 올라갔고요. 인쇄술 올라갔고요. 인쇄술 거의 다 완료했네요. 강선도 상당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죠. 인쇄술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턴이 거의 완성된 게 하나 있을 텐데 찾아보면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까 뭐였죠? 거의 완성됐던 거? 찾아봐야겠어요.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발견되겠죠? 일단 인쇄술 먼저 빨리 완성시키자. 근데 좀 약간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발전은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쵸? 일부러 전사 안 쳤어요 그냥. 딱히 뭐 위협적이지 않아서. 나이스. 바로 고래부터 만들고. 여기는 엄청 빨리 발전시킬 거예요. 엄청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곡창 그대로 냅두고 건설자를 만들어야되는 건설자 300원 못 만들어. 개망. 아 건설자 만들라 했더니 못 만드네. 거미, 내가 포탈라궁의 옥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이전에 느껴보지. 누가 사이 미친 듯이 만들고 있죠? 느껴보지 못. 제가 문명 6 많이 이제 연습했어요. 내가 방문해 보지 않은 무슨 의식의 차원 같은 마치. 아 그래요? 좀 잘린다고요? 오케이 좀 늘려놓을게요. 포탈라궁 완성했습니다. 거미 등보다 강할 수는. 나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다는 등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양쪽에 다 친구가 있거든. 대신교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외교 정책 포탈 라궁을 완성시켰으면은 포탈 라궁의 효과는 외교 정책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제가 이 외교 정책에다가 도시국가 사절 획득 위한 우선도 점수 플러스 2 이거를 일단 빠르게 활성화 시킬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게 뭐냐면은 도시국가에다가 지금 사절수 파견한 사절수 있죠. 이 숫자가 이제 턴마다 우호도 점수 플러스 2를 얻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절 유닛이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중에 가면은 요 나라 각 나라에다가 사절 투입한 그 사절 인원수 플러스 1당 금 플러스 1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금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끔 이제 나중에 정책을 하나 개발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군사공화국을 일단 올립시다. 저 좀 뒤처지지 않게 뒤처질 일이 없도록 군사시장도 만들어주고 카불을 이제 하나만 더 보내면 되나요?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이 또 찝어줘서 아 맞네. 카불 하나만 더 보내면 내거네. 카불 하나 보내야겠다 했다가 나이스 캐치요. 좋았어. 치첸 아트샤 9턴이에요 9턴. 은행을 만드느냐 치첸 아트샤를 만드냐인데 저는 치첸 아트샤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소 만들고 아 정부 제재 바꿀 수 있긴 하죠. 예. 네. 제가 이거 안 바꾸는 아 오 맞네 바꿔야 되네. 불가사의 때문에 안 바꾸고 있었는데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군주제 지상 전투 유닛을 신앙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고민이네 이거. 바꿀까요? 신권 정치로 가는 게 낫겠죠? 아닌가? 우호도 점수 생명 군주제가 날라나? 군주제 가자. 군주제 가겠습니다. 군주제로 가서 참 이게 아깝단 말이지. 지금 외교연합이 아니고 빨리 그 상인 금 플러스 1 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군사정책이 하나 더 플러스를 할 수가 있는데 숙련도를 올리겠습니다. 투수지구 짓는 그 속도 빨라지는 걸로 할게요. 파트너는 그리고 자금성 이제 만들 준비해야 되고 아주 제가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캠퍼스? 죽어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캠퍼스로 주거 공간을 늘리자.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캠퍼스로 여기를 사서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타일을 사면 좀 이득이 많구나. 아, 그 사막을 사면 확실히 좀 이득이긴 한데 여길 사면 어떻게 되지? 평원이고 사막이고 사막을 사면은 그렇지 요렇게 된단 말이죠. 금이랑 이걸 준단 말이지. 이래서 사막을 좀 사면 좋아. 생산력도 주고 여기는 이제 남마도 한번 갔다 오라 하죠. 남마도 갔다 오고 관계가 금 플러스 1 주거공간 0.5 제재소가 좀 급해 보이네.
아, 얘 치사하게 에너지 채우러 갔냐? 죽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자, 에너지 채워야겠다. 아무튼 필요 없어. 노르웨이가 군주제를 바꿨대요. 노르웨이 군주제를 변환했고. 저 위로 좀 가라. 얘도 재미 볼 게 없으니까. 아, 첸나이로 보낼 걸 그랬나? 아이고, 실수했다. 새로운 향신료를 얻읍시다. 식량 플러스 종교 건물. 아, 그래요? 농장 옆에다 지으면? 그렇구나. 아, 페이스북 알람 소리랑 비슷해요? 나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그렇구나. 아, 두 개 비슷해요? 리스본 발견. 몰랐네, 저건 또. 다음 턴. 전사 위로 올라왔고. 야, 이 광산 지으니까 엄청나게 발전이 빠르구나. 장난 아니네 이거. 얘는 궁수인지 정찰병인지 구분이 안 가네 이제. 첸나이로 이동시킵시다. 한 번에 첸나이로 이동시켰어야 했는데. 안쪽에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야. 중세시 오케이, 중세시장. 종종 들었듯이 말이야. 이제 정책 변경할 거예요. 이걸 하면 이제 금이 지금 봅시다. 금이 71.6이잖아요. 바꿔볼게요. 금이 한 9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89.6. 거의 한 90 다 돼가죠? 이러면 이제 금 턴마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상인공화제. 좋아, 이거 먼저 갑시다. 전사는 바다 타고. 갈 곳 참 많다. 어디 보낼까요, 님들? 첸나이 한번 갔다 올까? 첸나이를 한번 뚫어주고. 얘가 갈 곳이 진짜 많아요. 일단은 카르타고로 먼저 보낼게요. 카르타고 갔다 오라 하고. 그 내가 보기엔 노르웨이가 조만간 나한테 칼 뽑을 것 같아. 나 지금 걱정이야. 칼 뽑을까봐. 자, 이거 기억합시다. 금. 노르웨이는 턴당 6금 준대요. 미국은 턴당 몇 금 주는지만 보면 돼요. 얘도 6금. 얘는 아예 안 하고 1금. 6금에 5원이랑 얘한테 해야겠네요. 글쎄요, 노르웨이가 또 까불지도 몰라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거래. 그냥 이거는 노르웨이한테 팔아야겠네요, 그쵸? 가져가라. 이제 슬슬 제재소에다 가고. 저게 얼마 남았지? 건설 횟수 1 남았죠? 하나 더 사야겠네, 얘. 골드를 사야겠어요. 건설자를 사야 되는데, 일단, 이거 봐, 생산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니야, 곡창을 먼저 하라고. 타일을 구매하자. 타일을 구매를 쫙 하겠습니다. 제가 쫙 생산력 있는 걸로.
빨리 구매를 해야 쟤네들이 못, 딱 못 펼치지. 이거 사고 한 개 더 살게요. 아 저 옆에 먹, 저 먹고 싶다 코코아 쪽. 여기까지. 다음 턴. 미국이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뭐 난 르네상스 넘어간지 오래됐으니까 미국이 좀 밀리네요 많이. 그쵸? 뭐가 느릿느릿하네 여기는. 그리고 너무 지금 인구가 발전을 못한다. 만들어진지가 한참 됐는데 진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지금. 등대 지읍시다. 넘어가고 여기는 진짜 발전 잘한다. 야 이런 타일 하나만 사면은 그냥 그 미친듯이 발전하는데요? 얄짤 없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문제는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지금 다른게 부족한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지금 터질까봐 걱정이네요. 다른 건 괜찮은데. 아 옛날은 얘네랑은 친교를 계속 짓고 이러면 이제 영국 때문, 영국이 나를 좋아하니까 옆에 눈치 안 봐도 되겠죠? 나 마지막 확장 핀 곳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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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지금 영국인데 영국 쪽이 이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이제. 연구 선택은 대량 생산을 일단 해주고 빠른 쪽으로 갑시다. 이 상인은 뭐 급할 거 있나? 그냥 다른 도시나 갑시다. 첸나이로 다 보내버려. 첸나이에서 새로운 걸 다 시작해버려. 빨리빨리 생산하고 제재도 짓고. 이 공수가 좀 많이 헤매네. 다음 턴. 저 아래 야만이 냅두면은 발전해갖고 치러올 텐데 걱정이네. 생산품목 선택 도서관. 도서관 짓고요. 뭐 여기는 고대 성벽이 좀 끌리긴 하는데 언제 전쟁이 들어올지 몰라서 아예 걱정되네 진짜. 파트나? 어디를 왔다갔다 필라델피아 갔다오라 하죠. 문화? 문화 챙겨오라고 하고. 생산품목 그냥 건설자가 너무 급해 보이는데 건설자가 몇 턴이지? 11턴?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건설자가 최고야. 건설자 건설자로 가고 얘네는 할 게 있나 이제? 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제 생각 이제 개! 개 준비하겠습니다. 개 쪽에다가 이제 타일 하나 늘려가지고 개캐라고 해야겠다. 얘네는 준비시키고 저 빈집털이 갑시다. 빈집털이 잘하면 먹을 수 있겠는데? 요 야만인이 멍청하면은 어? 가능한가 잘하면? 갈 준비해봐야겠다. 파트너 대학교 가능하고. 아 이 편의시설 진짜 어떡하지. 미치겠네 이거 때문에. 편의시설 때문에 건설자에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 타일을 좀 사야겠어요 지금. 아 여기 또 농장을 못 만드는데. 이렇게 타일 늘리자니 아깝고. 이게 할 것도 없고. 사실 원래 얘 타일을 늘려가지고 이 개 사야 되거든요.
이거 봐, 135원이잖아. 아까 저 타일 눌려가지고 못 사, 이러면. 이러면 이제 얘는 얘대로 죽는 거예요. 오래 걸려. 2시가 죽어 있잖아요. 이 궁수나 지워버릴까?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아싸. 자, 빈집털이. 올라왔는데 얘가 전사가 이제 올라가겠죠? 아, 빈집털이 실패했고. 가만히 있고. 다음 턴. 어쨌건 턴마다 지금 금은 100금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타일로 늘려주고 이 친구가 내려가서. 어? 뭐야, 왜 온나? 잠깐! 막혀있네? 아, 이러면 턴 미리 이거 먼저 하지 말걸. 아, 너무 아깝다.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알렉산드리아 등대 하나 만듭시다. 등대 만들고 육지 밟고. 자, 다음 턴이면은 불가사의 하나 완성인데. 오! 야, 왜 안 밟냐? 고맙다. 저기서 거슬리는 거 드디어 제거했네. 아, 위에 좀 못 올라가나, 그리고? 못 올라가나 보네. 자, 완성됐습니다, 임들. 대형 구기장도 매우 치첸 아트 치첸 이트사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꽤 잔인해졌다죠?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야, 몇 번째 불가사의냐 이거. 그러니까요, 벼랑에다가 그 해상에서 육지 봤는데 행동력 한 번에 이들어가지고 못 올라가나 봅니다. 라벨을 붙이고 포장해서 대량 생산할 수 우리는 탐험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상인 공화지로 바꿀 수 있나봐요. 처음 시작한 점. 아, 갈아탈까요 이거? 자, 갈아탔습니다. 와일드카드에다 뭘 넣을까요? 일단은 하나씩 좀 합시다. 제가 필요한 걸 몇 가지를 좀 봐볼게요. 지금 필요한 걸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일단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이 좀 필요해 보이나 그걸 좀 체크해야겠어요. 한 군데는 포하고 여기는 아예 오바됐고. 누가 봐도 주거 공간 필요해 보이죠? 주거 공간은 일단 3개의 특수지구가 있는 모든 도시의 주거 공간 플러스 2. 이걸 일단 하나. 3개의 특수지구가 지금 없긴 한데 없지 않나? 잠깐 보자. 이 뭐 있냐, 특수지구. 한 개, 두 개, 이거 세 개 넣었네요, 이미. 자발푸르는 항만 한 개? 얘는 뭐 이득을 못 볼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 때문에 지금 질라는 건데. 한 개, 두 개. 특수지구 하나 부족하네. 그럼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 해도. 특수지기를 하나 지울까? 그게 낫겠지? 이걸 미리 끌어놓고. 그리고 와일드카드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인데, 문제는 식민지 사령부도 땡기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상인? 두 개를 한꺼번에 챙기고 싶긴 한데. 상인도 챙겨보겠습니다. 두 개 다 챙겨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대학교 지으면 주거 공간 하나 늘어나죠? 아, 특수지구가 먼저 지어줘야 되는데, 근데. 산업구역 먼저 지을까?
하나코야 먼저 가자. 이거 먼저 해야겠다. 이것으로 좀 싼 타일이 얼마지? 140이 제일 싸네요. 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사면 미치겠네. 이거 때문에 보자. 쓸모없는 땅 없나? 범람원이 이제 아주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산업구역을 지울 수가 없네. 그냥 타일 사마 타일 샀다 하면 그냥 개이득이라 가지고. 상업 중심지 여기 대박이 없어도 되게 그냥 타일만 사면 대박이에요. 저기는 그냥 그렇죠. 상업 중심지 줍시다. 그리고 타일 늘어난 게 벌써 아주 남다르죠. 이 머스킷병 만드는 게 좀 이게 약간 취향 타는데 머스킷병을 빨리 엄청 빨리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 제압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머스킷병을 제압 뭐 딴 데 칠라고 이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만들겠습니다. 심심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죠 뭐. 이제 스파이 준비하죠. 이거 스파이 준비를 하고 델리는 여기 뭐 더 지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인! 상인 하나 늘립시다. 지금 상인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은행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명령이 필요한 유닛. 자, 저 위로 올려야겠어. 넘어가고 이 친구가 참 많이 바쁘게 생겼네요. 할게 진짜 할게 엄청 많겠다. 대주에서 만들고 첸나이도 슬슬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야만적으로 완전 몰아냈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다. 속 시원하네. 얘는 이제 어디 보낼 거냐면 저 우측 위쪽 보낼 겁니다. 우측 위쪽에 내 꽃이 딱히 있나? 너도 첸나이로 가라. 다 첸나이로 보내버리자. 첸나이로 다 보내버리고 상인 계속 뽑아. 상인 풀로 만들 겁니다 일단. 왜냐면 요 근처에 야만인이 없으니까 첸나이 도시로 가서 계속 개발시킬 거예요. 상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긴 타일 구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라나? 좀 보자. 타일 구매 시킬만한 곳이 있나? 저는 궁금한 게 요거를 구매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걸 뚫으면 이거 구매 가능해질라. 일단 고래부터 구매를 하겠습니다. 고래 구매하고 어우 야 잠깐만 여기도 챔버 피면 좋겠다. 석재 두 개에다가 향신료 두 개 있고 고래도 있네. 물고기 아 잠깐만 어디 갔어. 나 뭔가 지금 방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우클릭을 아주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공장 짓고 주거공간 아직도 부족하고 편의시설 미쳤어요. 편의시설이 답도 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다 농장이라가지고 큰일났네. 이거 편의시설 좀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좀 없을까? 뭐 상인들은 다 그냥 첸나이로 가세요. 업 활성화시키고 오늘이 할로윈인가요? 오늘이 할로윈인가? 해피 할로윈 됐어요.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첸나이. 근데 갔다 오면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그쪽은 이제 할로윈이구나. 해피 할로윈 되십시오. 나 지금 계속 상인만 만들고 있어. 다른 거 만들어야 돼. 상인만 계속 주차 주자 상인 왔네. 은행 좀 지어야겠다. 사절 파견 할 수 있는데 사절 파견 이제 카불이 지금 하나만 더 지으면 될 건가요? 카불에다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는
스톡홀 아씨 안되겠다. 나 서울 투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톡홀름 좀 지워야겠다. 남마도를 너무 많이 투자했어. 발견 초반에 못해가지고. 어? 아니지? 아니 이렇게 가자. 다음 턴. 미국이 과학자 위인 영입했네요. 카불 내꺼 됐고. 나 솔직히 어디 칠라면 충분히 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냥 빨리 군대만 뽑아가지고. 아직 파괴한 간디를 이루기에는 조금 더 발전해야겠습니다. 좀만 더 참자. 어디야? 캔디? 캔디 발견했네요. 꽃게 먹었고. 다음 턴. 자,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깝친다고 하죠? 불가사의가 제가 더 많아서 좀 깝치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깝치라 그래요. 저렇게 깝치면 몸에 안 좋거든요. 이제 몸에 안 좋을 짓 하는 거예요. 진시황인데 오래 살고 싶지가 않나 봅니다. 이해해 줘야지. 아, 아래를 좀 보내고 싶긴 한데 옆에 분 좀 갈까? 당연히 좋지. 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 저 발전한 것들로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군대를 뽑기 시작할 거야. 긴장하기 좋을걸. 시장까지 두 턴 걸리고. 아, 자금성 좀 만들어야 돼. 자금성 지금부터 만들까요? 자금성 만들어야겠다. 아무리 봐도. 아! 근데 타격이 너무 커. 극혐이야. 신앙. 자금성. 25턴. 자금성 오지... 그렇다 지워야겠다. 아 타격이 너무 큰데? 와 계단식 우물 터진다 이거. 하지만 자금성이 먼저야. 아 너무 아까운데? 반개 준비시키고요. 네, 저 하나, 저 계단식 우물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하지만 저는 불가사의를 멈출 수가 없죠. 불가사의는 마약이거든요. 이 지어지는 모델링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완성. 알렉산드리아 군대. 화약 사용의 진정한 이유. 어선시설에서 금 플러스 1을 제공합니다. 주조 주조 제작 먼저 할게요. 금을 일단 얻어야 되거든요. 전 금이 지금 너무 탐나. 아 여긴 뭐짓지? 상인? 상인을 일단 풀로 채우자. 상인을 풀로 채우고 여기는 농지에다가 농장 하나 지을 수 있고 뭐 할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타일을 사면 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시덥자는 땅밖에 못 사냐. 그쵸? 딱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4턴 후에 이제 수용 가능 인원이 꽉 차는데 산업구역? 고민이네요. 따 뭐지였지? 조선소를 지을까요? 조선소? 시민슬롯 한 개가 늘어난대요. 극장가 조선소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그냥
한 김에. 제가 보기 저 땅은 좀 빠르게 빠르게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좀 아쉽지만. 아, 개척자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절 유닛 한 개를 획득합니다. 첸나이도 슬슬 이제 인원, 인구가 좀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필요해 보이는, 이쪽, 이쪽 좀 빨리 만, 와, 뭐야. 그, 뭐야. 개발 좀 해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요런데 하나 개 아 저건 개발 못 시키나 보네. 너무 아쉽게도 습지를 하나 사가지고 인원 인구를 빨리 불려버릴까 여기. 이렇게 해서 건설자 하나 짓고. 이 친구는 밑에 가서 저거 한번 그 수확 한번 해야겠다. 생산량 빨라지게 수확 좀 해주고 다음 턴. 미국과 이집트가 서로 교류하네요. 시간은 흘러 외교 대표단의 폐하. 훌륭한 외교관은 여자의 생일을 기억할 뿐 나이는 기억하지 않아. 자, 스파이 마키아벨리즘이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저거를 사용하면 참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와일드카드에다가 위인이랑 과학자 상인이랑 과학자 두 개 다 쓰고 있거든요. 마키아벨리즘을 일단 좀 지켜봅시다. 지금 마피아를 만들 수가 있나? 스파이? 만들 수 있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씁시다. 지금 일단 상인을 뺄게요. 상인 빼고 이거 만들고 정책 확정하고 얘네에다가 스파이 주차 만듭니다. 이제 주차 만들고 인본주의 가지고 넘어가고 기업 보내고 마피아를 좀 최대한 빨리 써야지. 빨리 발전시켰으니까. 자, 이제 열대우림 지웁니다. 열대우림 지우고 관계해주고. 그냥 검사 만들었네. 자, 활성화. 사절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절 파견은 어디로 보낼까요? 서울에다 하나 보내고 싶긴 한데 서울 보냅시다. 서울 서울 한 개 과학국가 두 개 먹으면 내가 짱 먹는다. 야, 아직도 있냐, 저 야만인이, 진짜. 이쪽은 이제 금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건설자 내 턴인가? 내 턴이네. 어우, 바로 살 수 있구나! 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저걸 샀네. 세 턴 바로 보내야겠습니다. 저쪽에 뉴올리언스 갔다 오고. 어쨌건 나중에 공격할 때가 되면은 미국을 먼저 치던 뭘 치던 하나 쳐야 돼요. 나중에 얘기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게 지금 미국이라서 미국이랑 짱뜰 것 같긴 한데.
얘네는 뭐 아, 여기도 항만 짓기는 조금 그런데. 얘네 뭐로 키우지 내가? 아까 전에 그 범람원이라는 게 모든 지역 다 공유인가? 그게 저 아래도 하나 짓고 싶긴 한데 지금. 아, 참 애매하단 말이지. 상인을 하나 만드시다 그냥. 아, 결국 먹었네요, 쟤네가. 내가 힘들게 도착했는데. 이 전사는 이제 지울까 생각 중이에요. 지우는 게 낫겠지? 유닉 삭제. 제재수 만들고 전쟁 터지도 됐죠? 슬슬. 01님 어서, 02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줄... 아우, 오케이, 예스! 컴온! 좋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 좋아. 너희가 먼저 칼을 뽑아들면 난 아주 대환영이에요. 뒤졌어요, 이제 지금부터. 초보자 어렵냐고요? 뭐 하는 법만 좀 이제 알고 계시면은, 하는 법만 이제 점점 익숙하게 되시면은,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과학이 아무도 없네. 걸작이나 뺏을까? 걸작 뺏으러 가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쟁 시작인데 캐터펄트 가지고 까불고 있죠. 석궁병, 머스킷병 저런 거 가면 이제 참 좋긴 한데 지금 고민이네. 뭘로 상대할까? 옆에 캐터펄트네. 바로로 뽀개버릴까? 고전시대 유닛, 중세시대. 석궁병으로 잡자, 그냥. 얘도 상인 그만 만들고. 주둔지를 좀 빨리 만들 수 없나? 10국면 8천이나 걸리네. 5대 3벽 짓습니다. 내려가고. 야,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너넨 뒤졌다 이제.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아, 드는 맛이 있어. 그냥 갈 데가 없네, 이제. 도시 이전 시켜야겠다. 파트너로 보내고. 하나씩 잡아버립시다. 하나씩. 다음 턴. 그러니까요. 아, 나 스페인 할 때 진짜 계속 로망스 나와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때. 자, 이거 4석포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주조 3턴 뒤부터는.
이래서 위인을 항상 잘 킵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고대 성벽을 위인 덕분에 지을 수가 있었죠? 문명 게임 설명이요? 문명은 뭐 어떤 것부터 설명을 원하세요? 문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이제 문명을 보러 오셨는지. 뭐 아예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문명을 어느 정도 아시나? 순수하게 궁금해서. 문명에 대해 아시는 게 아예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부터 알려주면 좋을까? 문명은 아예 안 해보셨나요? 다음 뭐 구매는 하셨어요? 아니면은 구경하고 구매하시려는 거예요? 궁금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일단 구매는 하셨나 보네요. 맞나요? 내가 또 차근차근 잘 알려드릴 수 있지. 팔로우 감사해요. 012. 일단은 구경. 깔끔한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일단 좀 보고 나서 이제 만약에 마음이 끌리거나 좀 재밌어 보이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구나. 일단 순서가 잘 됐네요. 그렇지, 일단 지르고 보기보다는 보고서 이제 재밌어 보이면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게임 설명은 저기 헤레이 매니저님이 위에 적어주신 거? 저게 이제 게임 설명에 대한 정석적인 부분이고요. 진행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헤레이 매니저가 적어놓은 저걸 읽고 나시면요. 국가를 일단 정하셔가지고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2050년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장황한 설명을 원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검색을 어느 정도 해서 와야겠죠?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일단 네,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기본적인 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진행 방식을 이제 BJ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이제 그 아무 사전 지식도 없이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매니저가 설명해 놓은 저 설명을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국가를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국가를 하나 정하시고 기원전부터 이제 2050년 미래까지 이제 플레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컨셉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종교면 종교, 과학이 발달하려면 과학 발달, 문화를 먼저 좀 이제 많이 널리 퍼지게 하려면 문화. 승리 조건이 컨셉을 정할 수가 있으세요. 네, 어떤 컨셉으로 승리를 쟁취할지, 그건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분야를 발전시켜서 승리를 할지를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지도는 세계 지도는 아니고요. 랜덤의 땅, 대륙 같은 게 이제 있는 랜덤. 그때그때 좀 달라요, 지도는. 단지 세계 지도, 현재 우리 실존하는 그 세계 지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랜덤한 게임 지도입니다, 게임 지도. 게임 지도인데 약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은 맨 왼쪽 맵이랑 맨 오른쪽 맵이랑 가면 이제 서로 만나는? 그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은 그런 개념이긴 해요. 근데 세계 지도를 본 따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가 이렇게 거래를 요청하여 오거든요. 그럼 거래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인류의 네 가지 특징은 호기심, 자유정. 그리고 본인의 땅 근처에는 이렇게 사치자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치자원은 이제 채광을 하든 뭐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든 그런 걸 해서 해버리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재배 같은 걸 하면서 담배 같은 것도 이제 캐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 다른 나라 국가들이 마음에 들면은
이걸 금을 주고 사갑니다. 금으로는 이제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닛을 뽑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꾸릴 수도 있고 건설자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얘네한테 팔아야겠다. 기본적인 룰은 턴제입니다. 턴제 게임이에요. 얘네가 다 사가네 아주 그냥. 좋구만. 다 사가라, 다 사가. 진작에 좀 팔걸. 노르웨이는 뭐 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얘네한테 다 팝시다. 깔끔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제 금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 팔았으니까. 창병 공격해주고. 다른 나라랑 좀 생각이 안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선포를 당한 입장인데, 전쟁 선포를 당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군대를 어느 정도 꾸려놓으면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참 이런 건 이제 아주 재밌는 요소가 되겠죠. 게임하면서. 그렇죠. 전쟁을 위한 자본이 준비된 거죠. 실제랑 되게 비슷해요. 막 뒤통수도 치고 다양합니다. 야영지 시설의 생산력 플러스 1. 난 이걸 먼저 배워야겠어요. 아닌가? 잠깐만 보자. 잠깐만요. 주의, 다음 주의가 열리긴 열리. 아, 아니야. 이 위에 거 먼저 봐. 토목공학 빨리 배워야 돼. 토목공학으로 불가사의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핵전쟁도 할 수 있죠. 핵전쟁도. 막. 그렇죠. 제가 01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아무래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것만큼 이제 요 상황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녹화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지금은 일단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전 시대, 그리고 뭐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쭉쭉쭉 넘어와서 현재 제가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여기가 중세 시대인가요? 르네상스인가? 한 그 정도 시대가 돼가고 있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 킬링히트 검색하시면은 제가 스페인 국가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지금 생방송은 아니겠지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그 영상부터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아깝고 지금 제가 하는 거가 궁금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보고 싶으시면 그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계속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수프림 제거를, 아. 그렇게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면은 한 12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8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시간 정도 해서 르네상스 시대 왔거든요. 아직도 한참 남아가지고 최소 8시간 이상 한 게임당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만들까 이제? 그냥 개샹마이에이로 흔히 말하면 개샹마이에이로 그냥 발전이나 더 할까? 항만을 지을까? 편의시설이 부족하네. 유흥단지 지읍시다. 유흥단지로. 오케이. 하시고. 얘는 이걸 캐는 거지. 그러면 유흥단지가 굉장히 시간을 줄겠지? 됐다. 그리고 얘도 수플림을 제거를 해서. 아, 고민이네 이거 진짜. 62턴이나 걸려 만들려면.
아니 설마 이거 제거하면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안 사라져. 눈 스파이 정보부터 획득해. 아 그렇죠. 지도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죠. 맞습니다. 전 소형이에요. 소형 지금. 소형 기준으로 한 8시간, 12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스파이도 있어요. 01님 스파이로 막 정보험 획득해가지고 다른 국가에 있는 기술 훔쳐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되게 여러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 속공경으로 뭐하지? 공격이나 하자. 참병 잡아라. 나 지금 주둔지 만들고 있어. 긴장해. 이거 완성되면 너네 뒤졌어. 얘네가 좀 그리고 뭐 좀 발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 건설차 만들고 다음 턴. 저 그 금이 지금 너무 많아요. 금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금이 너무 많아. 딜할라 오덴스. 니들 왜 이러냐 나한테? 미쳤어? 지금 내가 웃어 보이지 이러니까 기마병 데리고 왔네. 그리고 헤파이스토 그렇게 한다 이거지? 제가 지금 뭔가 무서워한다고 착각하나 본데 참 귀엽네요. 그쵸? 제가 지금 금이 엄청 많거든요. 중세시대 하나 지금 기병 유니전트시 강력함을. 네, 전 스팀에서 합니다. 자, 금으로 지금 막 무언가를 뽑고 있어요. 저는 무언가를 열심히 뽑아 제끼고 있거든요. 아주 괘씸한 것들을 이제 슬슬 응징을 하나씩 해줘야겠네요. 라벤타 갔다 와. 마국간 병영 파이크병 석궁병. 석궁병 하나 더 맞읍시다. 석궁병 만들고 연구선택은 아이고야 전장포가 만들어지겠네. 자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탄도학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죽어나죠 저 친구들. 건설중인 불가사의가 있어요. 어? 얘 잘 킵해놔. 이거 엄청 좋아요. 잠깐만 불가사의 오래 걸리는 거 뭐였지? 야 이 다음 거 하나 꿀 빨아야겠다 이걸로. 도시 이동시키고 파트너로 보내주고 아주 그냥 불지르고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이놈들. 열받게 하는구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제 농장에다 불 지르는 거거든요. 아, 참 애매하단 말이지. 대학교를 금으로 지을게요. 금으로 완성시키고 돈이 좋아 참. 네 들어가세요 01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궁수가 노르웨이 검사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감히 지금 내 궁수를 죽여? 그딴 식으로 한다 이거지. 스톡홀름 중 상태 좀 보자. 스톡홀름 일단 뺏어와야겠다. 공격 시작해주고
아, 얘 갈 교역로가 없네. 첸나이에서 파트너로 이동시켜야겠다. 자발프로 보니까 자발프로랑 야, 이게 기병이 몇 마리냐. 얘네 진짜 와글와글 데리고 왔다. 이거 답도 없이 데리고 왔는데 아주 약빨고 데리고 왔구만. 참, 내가 초보였으면 이제 당황했을텐데 하도 산전수전을 겪다보니까 그냥 그렇네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금이 한 500원 있거든요? 500원으로 그냥 이게 지금 입구가 막혀서 그런가? 아, 이미 한 마리 뽑았지, 파이크 병으로. 안으로 좀 피신 좀 해있고 이 와중에 편의시설 지을 필요 없지? 잠깐만, 이 기마병도 고전시대 아닌가? 석궁병? 파이크병? 파이크병 한번 뽑읍시다. 파이크병 뽑고 몇 턴 걸리지 이러면? 똑같이 시청해. 그냥 두 개 같이 키워버리자. 대기시키고 다음 턴. 자, 이 시장 경제국을 본 결과 시장 경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정책 변경은 뭐... 지금 할 필요가 딱히 없어 보이고요. 아, 하나 있다. 봉건 계약으로 전쟁 준비해야죠. 참교육 이제 시전합니다, 님들. 참교육. 참교육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아이고, 석궁병이 저기서 만들어지네. 주둔지를 좀 아래쪽에다 해놓을걸.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애들이. 기병 유닛 근접 및 원거리 지상 유닛. 병영으로 만들게요. 네, 학교 잘 다녀오세요. 이름 없으님 다녀와요. 차 조심하고요. 알았죠? 차 조심하세요. 다녀오십시오. 개몽쥐 만들고 얘는 아예 그냥 아랑곳하지 말고 빨리 발전이나 더 시켜야겠다. 발전을 쭉 시켜가지고 좀 세게 만들어야겠네. 상업중심지로 발전시킬게요. 공격시키고 아주 꾸준히 들어오는구만. 자금성까지 이제 1턴 남았습니다. 자금성 만드느라 진짜 파트너가 많이 죽어있었는데 진짜 힘들었다. 얘네는 공격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쳐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세상에. 아이템 구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같은 부류의
같은 부류의 유닛이 너무 많아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머스킷병 지산칼륨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죠? 이거는 파이크병 만들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어디 왜 싸우고 있지 얘네? 아닌가? 다음 턴. 아이고 죽었네. 리스본도 지금 저희 적군이구나. 세계의 축을 중심으로 지어줬습니다. 사방으로 있는 모든 자금성 완성이요. 잠깐 문 열어볼게요. 중심점을 축으로 삼습니다. 탄도까지 1턴 남았지. 가자, 포개주고. 이 친구는 바로 불가사의 한 개 더 만들까 하는데. 아, 불가사의 만들 게 딱히 없네. 좀 그렇다. 그냥 아껴놓을까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어, 카나사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장군 난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바로 여기 공격을 할까? 아니요. 제가 보기 칸탄타님은 좀 네,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 같아서 어젠가 그제 보니까 저 할 때 툭툭 조금씩 던져주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초보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바로 이제 하나씩 던져주시길래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급 레벨을 획득한다고?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하네. 송수로 짓기엔 너무 좀 빡세지. 이제 갔어요. 그 학교 갔다 온대. 학교 기사 한 마리 만들까? 건설자도 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아, 재미하네. 주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기사 한 마리 만들어서 포기해야겠다. 침략 가야지. 여기는 오버워치는 조금 있다가요. 이제 한 8, 9시면 오버워치 할 거예요. 한 8시? 8시쯤 해야겠다. 더 피곤해지기 전에. 자, 시장 하나 만들고 와일드카드 정책 하나 더 넣어놨어. 이게 지금 뭔가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님들? 이거 보세요. 불가사의를 하도 지어댔더니 와일드카드 3개로 늘어났어. 뭐 만들까, 이번에? 이 불가사의 좋아. 괜찮아, 아주. 깔끔하구만. 칸탄타님, 여기서 뭐가 지금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정책으로. 다른 위인 점수 하나를 끌어다 넣을까요? 아니면은, 뭐.
뭐가 좋을까요? 마피아도 하나 있긴 한데 마피아 지금 크게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시대가 약간 르네상스 후반이거든요? 중세 쪽? 삼각무역도 괜찮나요? 지금 저한테 상인은 7마리 있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3개 됐어요, 펑키님. 뭘 하는 게 나을까? 이 상황에서는. 좀 고민되네. 수도에 있지 않은 모든 도시의 성장률이 15%. 뭐 이건 지금 인구가 크게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삼각무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금을 좀 챙겨볼까? 금 한번 챙겨봅시다 이걸로. 거의 금이 한 두 배로 늘었네. 시장까지 1턴 남았고 저게 필요한가? 근데 몽쉘 미셸 스톤 좋은가 저게? 자 얘는 일단 빠른 참교육 들어가야죠. 공격. 대기. 네, 구성 영상 재밌게 보고 오세요. 창우님,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다녀오시기 바래요. 나 뭐에 죽었냐? 뭐가 죽은 거지? 석궁병이 죽었네 하나? 산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